자,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겉으로 봤을 때 빈칸 아래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뭐라고 출발하고 있냐면, as though라는 녀석, 접속사인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의미의 부사절을 일단 발견하게 됩니다. 그 Sherba, Sherba 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고, as though Sherba was 빈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지를 봤습니다. 왜냐면 뒤에 있는 내용을 아직 안 읽어봤지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1번을 봤더니 setting things right, 것들, things라고 하는 거는 세상 만사, 여러가지 상황이라는 의미의 것들이란 뜻인데 그것들을 올바로 놓았다. 2번은 her dominance, 그녀의 지배를 제공했다. providing, proving, 죄송해요. proving은 증명했다. 3번은 doing mischievous things, 짓궂은 일들을 했다. 4번은 comforting younger chimps. chimps? 침팬지. 그래서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어? 쉐바가 침팬지인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여기를 봤더니 vocalization, 소리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쉐바가 여성인 것 같아요. 근데 여성인데 younger chimp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여성이 아니라 암컷 침팬지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글들은 자연현상의 동물에 관한 관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외적인 내용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자가 어흥했다. 왜? 두렵게 해주려고. 이게 어떻게 빈칸에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좀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자연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침팬지 덕분에 쉐바가 아마 침팬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5번은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보여준다 이렇게 딱 체크한 다음에 첫 줄을 봤더니 그러네요. 아, 예상대로 침팬지에 관한 나의 관찰이었습니다. 자, 이 지문은 구문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 있기 때문에 해석하면서 정답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I witnessed a surprising set of behavior between group of chimpanzee. 침팬지 한 그룹 사이에서의 아주 흥미로운 행동들 세트를 보게 됐습니다. With whom? 근데 그 아이들은 내가 periodically interacted. 아주 정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가끔 만나게 되는 침팬지의 그룹 사이에서 흥미로운 행동을 발견했다는 거죠. 사라는 likes to look at books. 책 보기를 좋아하던 침팬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문할 때마다 그녀에게 아이들의 책들을, 근데 대신 그 침팬지의 손에서 몇 분 동안은 핸들링을 견딜 수 있는 책, 의역해서 두껍거나 단단한 책을 갖다 준다는 얘기죠. 왜냐면 일반적인 수능특강 같은 거 갖다 주면 침팬지 다 찢을 거 아니에요. 손이 힘은 센데 세심하지 못하니까 두꺼운 책 같은 걸 가져가서 몇 분 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런 책을 갖다 줬다는 겁니다. 나는 사라에게 그녀의 책을 갖다 주었고 and before 그녀가 그것을 읽기도 전에, 즉 보라색의 부사절이겠죠, 책을 주니까 와 읽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at this point in the time was old but still mischievous. 나이가 좀 더 있지만 여전히 짓궂어서 아직은 다 자라지 않은 듯한 하퍼란 녀석이 오더니 그 책을 뺏어간 거예요. 사라는 근데 굳이 하퍼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딱 읽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퍼라는 남자애가 훅 가져간 거죠. Then moment later, Sherba. Okay, Sherba 나왔어요. Sherba 어디 있었죠? Sherba. 여기 있었죠? Sherba 있습니다. 우리 빈칸의 주인공입니다. 상황 정리해볼게요. 여자아이, 사라가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하퍼라고 하는 애가 책을 가져갔어요. 근데 사라가 뺏기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쉐바가 very smart female chimpanzee, 매우 똑똑한 암컷 침팬지는 who didn't appear to me, 나한테 보여지지 못했습니다. 무엇하고 to have noticed Hopper's behavior, 왜냐면 그녀가 자신의 dried mango, 자기가 원래 먹을 수 있는 건조된 망고를 막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to me, 내게는 그다지 하퍼의 행동을 주목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바로 이 똑똑한 녀석이 went over to Hopper, 하퍼에게 달려가더니만 책을 바로
갖고 오게 됐다 이겁니다. 자, 내용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좀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구문 정리하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appear to 부정사는 뭐뭐처럼 보이다예요. 근데 여기 보면 보이다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to 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동사 원형과 have pp죠. 근데 여기서는 시제가 한 시제가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했었던 것처럼 보이다가 됩니다. 즉 앞에 있는 appear는 그대로 써서 appear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시제는 그대로야. 근데 여기랑 똑같은 시제로 보이는 것은 appear to 부정사라면 그 뒤에 have pp를 써서 한 시제 앞서게끔 써주는 게 바로 완료 부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중간에 to me라는 부사가 이렇게 부사로 보라색으로 나왔죠. 그때 당시 내게는 얘가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망고 처먹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래 별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성큼성큼 가더니 하퍼 책을 다시 뺏어갖고 오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시죠. 지문으로 돌아와서 This in itself 이거 자체는 would be surprising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구문 독해하기 위해서 밑줄을 칩니다. 문장이 좀 길거든요. 요거는 구문 독해를 해봅시다. 문장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100% 동사인 is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동사가 is니까 3인칭 단수의 주어가 되겠죠. 근데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인 have가 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줬더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른 자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가져가기입니다. 동사 is 된 거는 3인칭 단수의 동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다른 애들이 갖고 있는 것을 taking things 갖고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난 놈들이 거를 가져가는 거 뺏어가는 것은 typical among members of a group 그룹의 멤버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이다라는 거죠. 그 뭐 원숭이들 보면 휙휙 뺏어가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 that aren't clearly dominant 여기 나와 있는 are not 단수 복수 복수 선행사 단수 복수 복수 members 인정? 근데 clearly dominant 해석해보면 명확하게 지배적이야. 명확하게 지배적이지 않은 멤버들 그룹 안에 멤버들 사이에서는 보통 다른 것들 막 훔쳐가는 거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지 이만큼 부족이면 그 중에서 짱! 얘 거는 못 뺏어.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애들 있지 걔들끼리는 서로 뺏고 뺏는 게 정상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너희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친구들이랑 뭐 놀다가 서로 막 뺏어가기도 하고 야 이제 잠깐 볼게 아니면 야 이거 뭐야 나 핸드폰 잠깐 보면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핸드폰 잠깐 볼게 이러면 돼요? 아니죠. 교장 선생님 가발 좀 써볼게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하이 뭐 이러면 안 되잖아.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교감 선생님한테 아 자동차 잠깐 타볼게 이러면서 그 소나타 타고 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비슷한 녀석들끼리 즉 엄청나게 도미넌트 하지 않은 녀석들 사이에서 뭘 뺏어간다는 건 정상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 자체가 놀랍진 않았다는 겁니다. 뺏고 뺏기는 거 보면 아유 저 침팬지 새끼들 이런 느낌 들었다는 거죠. What was surprising was 하지만 놀라웠던 것은 자 부사절 나옵니다. Rather than keeping it herself 그녀가 즉 앞에 있었던 쉐바가 가져간 책을 가져가는 것 대신에 그녀는 즉각적으로 promptly 바로 그 책을 원래 주인이었던 사라에게 돌려줬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가 뺏어갖고 돌려준 행동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마치 쉐바는 빈칸하는 것 같았다. 정답 1번은 상황을 올바르게 되돌리는 느낌이었다. 2번은 그녀의 훌륭함 혹은 자기의 그 위치라든지 지배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3번은 짓궂은 행동을 한 거다. 근데 원래 애들한테 갖다 줬는데 4번은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5번은 이상한 거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지가 책을 가져야지. 5번 탈락. 4번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이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female이라고 나왔지만 하퍼가 몇 살인지 여기까지는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죠. 그 다음 3번은 짓궂은 행동이라고 볼수 없죠. 2번은 그녀의 도미넌스를 증명했다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내가 놀라야 돼요. 혹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놀라는 것 자체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걸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배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은 상황을 정리한 거고요. 그렇게 1, 2번이 두 가지가 고민이 되신다면 끝까지 좀더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There were no vocalization that I was aware of. There were no vocalization that I was aware of.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소리, 발성 따위도 없었다. 근데 that might indicate Sarah was distressed by the Harper's thievery. Harper가 thievery. thief가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책 뺏어간 것에 대해서 그녀가 사라가 고통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어떤 소리도 없었다. 그냥 쭉 가져가는 거예요. 쭉 가져간 거죠. 가져갔네? 이런 거야. 그런데 왜 쉐바가 나타났냐 이거야. Nor 또한 쉐바도 was trying to appease any distress. 어떤 걸 달래주려고 하는 모습도 아니었다. 다만 뭐였냐면 단순히 내게 보였던 것은 어떻다. 사회 정의 구현인. 상황을 제대로 정리했다. 1번으로 정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2번하고 1번 두 가지를 헷갈리다가 문제를 2번으로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쉐바가 자신의 지배력을 확실하게 했다라는 증거는 어디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셨다면 고르시는데 고민을 하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풀때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1번으로 고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내용도 나와 있죠? No one told her. 아무도 그녀에게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just autonomously, 자율적으로 determined that the book belonged to Sarah. 책이 사라 거라는 점을 결정한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찌 보면 도미넌스하다라고도 의역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쭉 망고 먹다가 책을 뺏어가니까 줘! 자기 읽는 것도 아니고 너 읽어!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 지문은 구문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구문들 잘 보시고요. 해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문법으로 하나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대시 요렇게 문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대시 약간 흐리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두 가지 문장 보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맨 아래 네 번째 줄이죠. 칠판을 이용해서 좀 공부해 봅시다. 그럴 때좀더안 보이는 것 같아서 먼저 표시를 할게요. that부터 of까지를 첫 번째 관계대명사로 적어 놨어요. 우리 관계대명사라 함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 격, 두 번째는 선행사. 인정?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격과 선행사를 따져봤을 때이 녀석은 of라는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사는 명사만 될수 있는데요. No, vocalization이 되죠. 내가 좀처럼 알수 있었던 vocalization은 없었다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는 없었다는 거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관계대명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격과 선행사 있다 그랬잖아요.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고요. 그리고 선행사는 앞에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또한 이 vocalization이 됩니다. 내가 아는 한 웬만하면 하퍼가 그 훔쳐간 거에 대해서 화난 것을 보여줄런지 모르는 그러한 목소리 따윈 없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관계대명사절 파란색, 그리고 두 번째 관계대명사절 초록색, 이두 가지에 되어 있는 거를 관계대명사의 이중적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수능에서 그거 물어보지 않거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낼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칠판 좀 지우고 여기 있는 that을 what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오브전치사의 목적어처럼 보이기도 하고 might의 동사처럼 보이는 걸수 있죠. 이 자리에 대시되는 이유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what은 선행사가 없죠. 이미 잡아먹었거든.
근데 이 문장에서 선행사가 저 멀리에 있었어요. 인정? 그래서 학교에서 내신을 내잖아요?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문법으로 내잖아요? 이제 나올 차례가 된 문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이중적 제한으로 제가 제시하는 바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지문까지 딱 봤고요. 두 번째 지문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가시죠.